네, 올해의 우수사원을 발표하겠습니다. 올해의 우수사원은 바로 오수정 사원입니다. 예, 너무 감격해서 많이 울고 있네요. 자, 진정하시고 기념사진 찍으시죠. 잠깐! 눈물과 마스크 때문에 화장이 다 지워져 버렸네요. 이럴 땐 KCC 필름 뽑아가 들어가 있는 마스카라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사용해주면 짜잔! 어때요? 참 쉽죠? 오, 잘해. 오. 아, 잘한다. 지금 뭐 보고 계세요? 아, 제가 주말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 아이돌 그룹이 정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마치 10년 전에 저희 모습. Nope. 그런데 이렇게 격렬하게 춤을 추는데 머리도 메이크업도 잘 지워지지 않는데 이게 뭘 한 거지? 뭘 발랐나? 왜 그러지? 그 비결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잘 안 지워지는 메이크업과 머리의 세팅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그걸 알려주신다고요? 화장품 홍보 직원이신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실리콘 덕질 5년차 박소라입니다. 그 팀장님, 저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아, 그럼요. 어떻게 박소라 연구원님을 제가 잊겠습니까? 아, 그런데 헤어나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되는 비밀을 알고 계시다고요? 네, 그럼요. 그 비밀은 바로 KCC의 필름 포머입니다. 필름 포머요? 트랜스포머도 아닌 필름 포머요? 구독과 좋아요! 필름 포머는 화장품에서 필름 막을 형성해주는 성분입니다. KCC의 필름 포머에는 크게 두터운 막을 형성해주는 레진과 얇은 막을 형성해주는 아크릴레이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름 포머가 적용된 화장품을 사용을 하면 형성된 필름 막이 화장이 지워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그래서 지속력이 높아지고 밀착력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필름 포머는 롱라스팅 제품인 파운데이션, 쿠션, 립스틱, 섀도우, 픽서 등의 제품에 많이 사용이 되곤 합니다. 쭉 설명해 주시니까 와이프가 화장 뒤에 얼굴에 뭘 뿌리는 걸 봤어요. 그게 말씀하신 픽서인가 보네요. 근데 이게 저는 화장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좀 감이 좀 잘 안 오는데 뭐 이렇게 눈으로 좀 보여주시고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KCC의 필름 포머가 적용된 제품을 몇 개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실까요? 역시 연구원님 최고. 약간의 번짐은 있는데 막 묻어나거나 그러진 않네요. 필름 포머는 화장품의 지워짐과 번짐을 막아주기 때문에 메이크업 제품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원래는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 제품에 많이 들어갔는데요. 최근에는 마스크를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네.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에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지워지거나 묻지 않으면 되게 좋네요. 화장이 그냥 오래 가겠어요. 네, 이렇게 필름 포머만 적용된 화장품을 사용을 하셔도 지속력이 오래 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화장 지속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메이크업 픽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고정이 잘 되는데도 또 더 고정이 잘 되려고 메이크업 픽서를 사용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롱라스팅 화장품에는 레진과 아크릴레이트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두 성분들은 유용성 성분들입니다. 그런데 메이크업 픽서와 스프레이는 수용성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CC에서는 이 레진을 수용성화 시켜서 물에 잘 녹을 수 있도록 레진 에멀전을 개발했습니다. 고급 기술이네요. 네, 그렇죠. 그 레진 에멀전이 적용된 메이크업 픽서를 한번 비교 테스트 해볼까요?
마스크를 쓰느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 직원들하고 와이프한테 완전 좋은 선물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정이 되게 잘 되잖아요. 이게 정말 안전한 건가요? 네, 안전합니다. 기본적으로 레진이랑 아크릴레이트는 EWG에서도 그린 등급의 성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연 오일로 블렌딩 시킨 신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CC 필름 포머가 적용된 화장품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린 얘기도 나오고 천연 얘기도 나오고 이거 완전 좋은 제품일 것 같은데 와이프가 가져가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하지마 왜 그래 진짜. 뭐라고요? 괜찮은데? 좀 멋있게 멋있게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